다 정품이라 그래서 믿었죠. 그래도 고가의 시술이다 보니까 당연히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정품 시술 많이 한 병원이라고 크게 걸어놓고 인증서도 있으니까 정품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시술을 했는데도 별로 티가 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어요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피부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. 오히려 볼 쪽이 더 꺼진 느낌이고 크게 피부가 리프팅 되었다는 느낌도 없었죠. 다 똑같은 정품이라고 효과가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. 처졌던 턱선이 올라붙고 거울을 보면 얼굴 라인이 달라졌더라고요. 주위에서 얼굴이 작아졌다고 해요. 이렇게 효과가 다른 거 괜히 돈 낭비, 시간 낭비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까웠어요. 그래도 이제 울세라 정말 잘하는 곳 아이디 피부과라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울세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디 피부과에서 받을 거예요.